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모멘텀을 가득 안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속속 파헤쳐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떠한 종목을 소개해 주시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국 SNC입니다. 2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종목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을 거고요. 글로벌 경제 증시에서 AI발, 인공지능발 전력이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목 현상이 컸던 전력망 투자 관련 업체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발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를 더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해상 풍력이 이걸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긍정적 재료가 부각될 동국 SNC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동국 SN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가량 빠지면서 시가총액 1623억 원, 코스닥 순위 515위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선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200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으니까 자, 풍력 발전에 위에 발전기, 블레이드, 날개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지탱해주는 게 타워입니다. 네. 그래서 윈드타워라고 하는데 윈드타워의 원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본다면 윈드타워,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확장이 예상되는 해상풍력용 구조물까지 합하면 연결 기준 매출이 24%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독자적인 매출만 본다고 하면 54%가량이 윈드타워, 그리고 해상 구조물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건설을 하게 됩니다.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관공공사를 포함해서 21% 정도. 그리고 자회사가 신한 풍력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요. 풍력 발전이 0.3%. 그리고 DK동신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칼라강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 비중이 55% 정도. 지금은 칼라강, 철강 매출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철강 비중이 조금 더 많은데 윈드타워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도 있고 글로벌 곳곳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윈드타워를 보면 이제 주로 영업은 어디서 하느냐? 네. 한국, 일본, 미국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글로벌 터빈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GE가 절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컸지만 지금은 매출 비중 1위가 베스타스, 덴마크의 베스타스고, 또 독일의 에너콘, 또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미국의 GE 순서가 좀 되겠는데 미국이 절대적으로 큰데 미국 쪽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그러네. 공장이 없기 때문에 운송을 감안하면 미국의 서부하고 중부 지역에 국한된다는 측면.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고금리 환경입니다. 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수혜냐. 고금리 환경이 되다 보니까 풍력 단지 개발 착공이 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차원에서 2008년에 3천억 원에 가까웠던 타워 매출이 네. 23년에는 856억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 금년 3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931억이기 때문에 이제 윈드타워 매출은 성장세로 전환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과거에는 육상 풍력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22년에 포항 영일만 신항만에 있는 공장 하나를 인수해서 100억가량을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 신공장을 통해서 해상 풍력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상 풍력이라는 거는 육상은 타워가 있지만은 이 타워 밑에 구조물이 있겠습니다. 뭐 자켓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네. 기본적으로 모노파일 형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해상은 발전기가 육상보다 3배에서 5배가량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한데 이 신공장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23년에는 이쪽 관련 매출이 100억 정도 발생을 했고 27년부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해상 풍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매출이 이 분야 해상 쪽이 급증을 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육상용 윈드타워는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해상용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특히 구조물, 모노파일 쪽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일본과 한국의 해상풍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또 최대 5년간 100조가량을 투입할 계획을 밝히기도 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보게 된다면 뭐 고금리 기조도 기조입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원래부터가 철 구조물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설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건설 분야 쪽은 풍력 단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발 공사를 하고 관공사 중심으로 했었는데, 동국 SNC가 오피스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 도시에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했었는데, 이쪽이 과거에 지금 PF도 있지만은 미분양이 발생을 해서 22년과 23년에 대규모 이제 대손상각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 비용이 컸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대부분 다 마무리됐고 지금 경매 낙찰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앞으로는 풍력단지 개발 그리고 관공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는 대규모 적자에서 이제 흑자 체제로 간다. 그렇지만 큰 수익 기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부분의 미분양이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2년간의 손실로 좀 찍힌 것으로 보이고 이게 다 처리가 되는 만큼 앞으로 실적 자체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2분기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지 실적 전망치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22년 이제 1분기에 2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2분기에 117억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네. 3분기부터 내리 7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분기까지 네.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조만간 실적이 밝혀지겠지만은 또 발표가 되겠지만은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누적된 수주 잔고를 네. 바탕으로 본업인 타워하고 구조물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까지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환율까지 좀 도움이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연간으로 본다면은 24년에는 4,100억 정도 연결 매출 실제적으로 본다면 건설 매출이 22년에 1,100억, 23년에 820억에서 금년도에 500억 정도 줄어든 걸 감안하면 네. 본업인 타워, 윈드타워하고 구조물 매출이 크게 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세 자릿수로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 동국 SNC가 영업이익 92억을 기록하면서 2016년 256억까지 4년 연속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실적의 흐름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4,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06억 정도. 그러면 23년에 손실이 318억이기 때문에 크게 좋아지고 이게 2분기부터 시작되고 구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영향은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해상풍력 효과가 여기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윈드타워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데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잠시 멈췄던 그 사업 투자가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다시금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국과 일본의 해상풍력 타워에 대한 모멘텀, 이로 인해서 2분기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점점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적자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뭐 가시적으로 실적의 전환이 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만 보게 된다면 주가의 방향성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 가능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7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네.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거는 이제 실적 공시가 되면서 또 네. 늦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주가가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은 2009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공모 가격이 11,000원입니다. 그때 공모에 참여했다가 만약에 매도를 못 했다고 하면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주식을 좀 들고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21년 이후에 현재 주가는 최저 수준이고요. 사상 최저가는 1,200원 정도를 기록했고 네. 52주 최저가는 2,630원 정도니까 현재 주가가 네. 52주의 최저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해상 풍력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된다면 주가도 터닝포인트가 좀 될 거란 측면입니다. 우리가 AI발 전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전력망에 대한 관심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때가 어디냐는 측면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체코를 포함해서 원자력이고 또 궁극적으로 풍력은 원자력이나 수소하고 다르게 재생에너지라 하죠. 네. 공해가 없는 에너지를 무한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다 깊은 곳에 그러면 이제 뭐 민원도 없을 거고 또 바람의 입지가 좋은 상황인데 바람개비, 풍력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면은 선순환해서 계속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은 모든 나라의 풍력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이슈가 떠나서 태양광, 풍력도 지금은 중국이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네. 세계 1위였던 베스타스도 중국에 밀려서 지금 3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베스타스의 실적 발표 상황을 보면은 1분기에 수주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 수주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더 좋아질 걸로 보이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자재인 타워 업체들에도 수주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미국의 대선이죠. 과거에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10월 달에 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친환경, 네. 재생에너지에 좀 친환경적이지만 미국은 구조적으로 대선 효과보다도 오히려 금리 환경이 더 크다. 그러니까 5년에서 7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해상풍력의 이슈는 금리 환경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73%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환경이 더 긍정적이라는 측면입니다. 또 일본의 해상풍력, 일본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이고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수혜주다 하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에 실시했던 고정가격 입찰제를 풍력으로 연장을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계획된 풍력단지, 해상풍력단지가 많습니다. 울산, 서남해, 신안. 네. 자, 이런 쪽들이 이제 건설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산업 관련 측면에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GWEC, 그 세계 풍력 협회인데 네. 여기에 맞서서 GOWA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이라는 게. 네.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29개국 정도 가입됐는데 21번째로 가입할 거다. 이제 가입이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죠. 네. 수탁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기자재 수탁 생산 기지화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신공장을 포항 항만에 있는 투자해서 육성하고 있는 동국 SNC는 수혜가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또 베스타스의 주가 흐름도 있지만은 업종 대표죠. 과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CS윈드 주가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요약을 하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일본의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동국 SNC의 영업 환경에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를 통해서 주가는 이제 충분히 상향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지금 거래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래가 활발하고 네.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은 주가도 부진하고 또 수익성 측면에서 되게 부진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힘들지만은 오히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런 저평가된 주식을 담아놓고 또 풍력 발전에 한번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해본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국 SNC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7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는데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면 미국 시장의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한국과 일본 역시나 해상풍력 쪽에서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해주신 만큼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52주 신저가 부근이라는 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언급해주셨으니까요. 동국 SNC 한번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